이비인후과를 한 번씩 갑니다. 예, 그거는 다 똑같겠죠? 예. 어느 이비인후과? 이비인후과를 갑니다. 안녕하세요. 소프라노 구수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테너 차경훈입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요. 아무래도 관중이 없는 녹화 공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애창곡으로 꾸몄습니다. 딱 들으시면 한 번쯤은 들어봤구나 하는 그런 노래들로 구성을 했습니다. 맹가의 거를 먹겠습니다. 자, 나만의 목관리 방법이 있다면 저는 손에 쑥뜸을 해요. 손에 여기 중앙 손에 양손에 여기가 목 부위거든요. 여기에 쑥뜸을 해요. 예, 저만의 방법입니다. 예. 그리고 이비인후과를 한 번씩 갑니다. 예. 그거는 다 똑같겠죠? 예. 어느 이비인후과? 이비인후과를 갑니다. 저는 효과를 본 것 같아요. 빨리 목이 빨리 돌아오더라고요. 예, 이게 혈자리라 하더라고요.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악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건 사람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성악은 더군다나 가사까지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의 전달이 빠른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